자, 나하! 퇴근하고 온 나래입니다. 자, 오늘 또, VR챗 오픈을 했고요. 이대로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딴게 아니라, 널. 너 줄여봐. 자, 네가 여기 붙고. 자, 오늘은 얘가 일단 우선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저도 밥을 먹어야 돼요. 퇴근하고 왔다고 했죠. 퇴근하면 저도 이제 저녁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밥 오늘 간단하게 먹을 건데, 간단하게 먹을 거 소개하고, 간단하게 먹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밥은, 짠,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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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던킨 도너츠에서 산 치킨 아몬드 샌드위치 홀팩 콤보로 7,000원 이고요. 오늘의 곁들임 음료는 람빅 비어입니다. 이제 벨기에 맥주 중 하나고요. 크릭분 람빅 비어 체리입니다. 람빅 비어는 과일로 만든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일 맛이 나는 게 특징이고, 이 친구는 양재동에 양재 비어랩이라고 해서 맥주를 직접 양조할 수 있는 양조를 체험해 볼수 있는 곳에서 샀습니다. 한 16,000원 정도 샀어요. 용량이 얘가 375ml 아닌데 그보다 더낼것 같은데. 375ml, 375ml고, 위에가 이렇게 코르크로 되어 있어 해서 하면 뽕 하고 터지겠죠? 색깔이랑 보여드리게 오픈 한번 해볼게요. 항상 오픈할 땐, 폭발하지 않게 얘를 이렇게 잡아주고, 원래 얘를 벗기다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조심해서 이렇게 안 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행주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돌리면 얘가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얘는 그렇게 안 흔들어놔서 소리가 많이 안 나죠? 향긋한 잔은 레페 잔에 보이시나요? 약간 체리콕처럼 이렇게 색깔이 자줏빛이에요. 여름이라 집에 초파리가 있어. 짠, 요렇게 람빅 비어가 이렇게 병이 두꺼운데 안에 들어있는 용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75ml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치얼스. 와 달거나 그러진 않아요. 맛은 그렇게 막 달진 않고 약간 체리 통조림 체리 그 단맛이 나고. 잠깐만, 나나치 웃어봐. 아, 이쪽이 아니지? 이쪽이지? 나나치 웃어봐. 이왕이면 와인은 아니고 람빅 비어라고 해서 벨기에 맥주예요. 벨기에의 이제 체리로 만든 람빅 비어라고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은 이제 벨기에 맥주고 이제 과일을 베이스로 만든 맥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와인이라고도 볼수 없어요. 얘 맥주예요. 얘 맥주로 봐야 됩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건 내가 나중에 한번더 조사를 해서 이게 왜 과일로 만들었는데 맥주인가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왜냐면은 일단 우리가 자, 와인이 아니라 왜 맥주냐? 맥주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는 보리, 메가하고 물, 홉 요렇게 세 가지가 이제 뭐 독일 맥주 순수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넣어라라고 한 건데, 얘는 이제 벨기에 거니까 그 순수령 안 지켜도 되죠. 여기 원재료명 보면은 정제수, 보리 메가, 체리 추출물, 밀 메가, 호프, 설탕, 효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 그리고 보리라고 하면 틀리고 이제 메가. 싹을 틔운 발화를 한 이제 메가 그리고 이제 설탕하고 이제 체리 추출물 등등이 들어가서 체리 맛이 나는 맥주예요.
체리맛 말고도 뭐 복숭아맛 뭐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한병다 비웠어요. 좀 마시면 이 레페잔에 거의 다 찹니다. 오늘 먹을 밥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먹고 저기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아마 여기는 일본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좀더 옆으로 이동을 할까? 그래도 사운드 겹치니까. 아, 여러분들 계속 구독이랑 여러분 맹두? 아, 맹두구나. 자러 간담서. 아유, 인사해주면 고맙지. 빠잉빠잉. 요즘 저런 신기한 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저런 것도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밥을 이제 좀 편안하게 먹기 위해서 다른 분들하고 보기 전에 좀밥 먹기 괜찮은 맵 어디 있을까? 밥 먹기 괜찮은 맵. 좀 조용하면서 좀 적당히 느낌이 있고 신사?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니야. 여기 외국인 사람이 너무 많아. 말고 선셋 비치. 저기 괜찮겠다. 월드. 아니구나. 선셋이라고 봤어. 여기에서 바캉스 하는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일단 내가 먹는 게 일단 먹방 먼저 찍는 거니까 오늘은 먹는 거 우선 하고 그 다음에 VR챗 좀 깜짝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게임도 오늘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봐주시고 뭐 놓으시면 됩니다. 글 많이 올려주시고 팔로우 그리고 유튜브 구독 뭐 여기는 아직 구독이 없죠? 항상 좋은 힘이 됩니다. 일단 자리를 좀 잡고 좋아. 저기 모닥불 쪽에 쓱 가서 여기는 점프는 되는데 달리기 되는구나. 저기 사람들이랑 시끄럽더라도 좀 얘기를 하면서 오 좋다. 자, 이제 요거 보면서 우리도 밥한끼 먹읍시다. 잘 보이는데 앉을래. 이따다키마스. 아리가또고자이마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Thank you. 쉴. 훌륭해. Thank you for nice song. 얘기해줘야겠지, 방송 중이라고? I'm now streaming, so is it fine? Yeah, so your song is not a lot of people is hear the your song. Pardon?
I'm Korean. Yep. 샌드위치 맛있어. 나한테 얘기한 거였나? 아유, 사천 후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donation. 예.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또 들고 올게요. 맛난 거 먹게 들어와야지. Yeah, I'm now eating. Thank you.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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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ppy, choppy. Ah, is it more smaller? Is this right? 맞나? 짠. 맞아. 남은 샌드위치 먹고 본격적으로 놀아보도록 하자. 아, 이런 맵도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그 원래 캠핑 가는 기분을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제가 물론 전체 화면으로 보거나 이제 VR 화면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무슨 맵이냐면, 잠깐만. 핫에서, 여기. 실릿 비치? 미안, 내가 영어를 잘못 읽어. 어쨌든, 이런 맵입니다. 노래 불러준다. 예! It's a nice song. 냠냠냠. Thank you. 나도 오늘 여기서 노래나 한곡 뽑아야 되겠다. I'm now drinking real beer. 노랫소리가 안 들려요? 잠시만요. 아, 내 말소리만 들렸구나. 잠깐만요.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지금, 아, 내 목소리만 들렸구나. 미안해요. 지금 설정이 이상했구나. 오, 쉣. 이제 됐겠다. 이제 들리죠? 내가 이어폰을 꼽으면서 이 소리가 이렇게 바뀌면서 소리가 안 들렸나 보다. 미안해요. 왔는데 이 앞에 있는 분이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방송사고였구나. 몰랐네.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Yay. It's a nice song. Thank you.나도 노래를 하나 I have 채워야 to 되겠다. go. Oh, Have see a good ya. day, you all. Have a good You too. day. Bye bye. See ya. Bye.